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날씨는 좀 쌀쌀하지만 굉장히 따스한 햇볕이 저희 거실 안쪽 끝까지 아주 화창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오늘 햇빛도 좋고 하니까 밝은 마음으로 날씨는 춥지만 움츠리지 마시고 아주 활짝 기지개를 켜는 그런 날, 기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요, 어제는 친구에게 줄 선물 딱한개 사오려고 했거든요. 창 하나 사러 갔다가, 아, 또 제가 그이 달기들 예쁜 그 모습에 반해서 안 데려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정도를 데려왔어요. 요 중에서 한 개는 이제 친구한테 선물로 보내줄 예정이고요. 지금부터 또, 한번 어떤 걸 데려왔는지, 짜자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개한개 이름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상자는 옆으로 치우고, 또 이렇게 요즘에 창이 너무 인기잖아요. 그래서, 아주 커다란 대품창. 이건 이제 창 SP기는 한데요. 마리아, 창 마리아를 많이 닮아 있어요. 그 마리아와 같이 교배한 그런 교배 중인 것 같고, 손톱끝이 너무 예쁘고요. 이게 수영이 좀 예뻐서 데리고 왔어요. 여기 이제 수영이 어떤 게 예쁘냐면, 요렇게 이제 옆에 가지도 나왔거니와, 또 옆에 또 하나, 자구가 하나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기 옆에, 요렇게. 네, 여러 가지 자구도 있고, 수영도 아주 멋진 자태를 뽐내고 있어가지고, 요것도 하나 데리고 왔어요. 대품참. 네, 너무 예쁘죠? 상자는 내려놓고, 하나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요거는요, 석연화 금인데, 너무 수영도 예쁘고, 다글다글 자구도 많이 달아주고, 굉장히 건강해 보여서 데리고 왔어요. 석연화 금.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 석연화는 석연화인데 금으로서 이렇게 발전하기가 쉽지가 않은 아이인데 참 특이하고 멋집니다. 네, 이거 석연화 금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가지고 온 것이 요거는 이제 친구한테 창으로 선물할 예정인데요. 요거는 뭐냐면 창취행이라고 해요. 너무 색감이 예쁘죠? 약간 오렌지 에보니를 담기는 했지만 좀 달라요. 근데 요창 추잉인데 좀 목대가 올라오는 아이 하나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창 추잉인데 이제 조그의 수영이 훨씬 더 예쁘고 색감도 예쁜데 요거는 이제 좀 목대가 나오고 옆에 자구를 하나 달아줘서 요거 이제 제가 키워볼까 하고 이렇게 하나 데리고 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색이 조금 덜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목대를 이렇게 좀 높게 형성을 해서 창 모양 측은 그렇게 예쁜 모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좀 특이하고 예뻐서 이것도 데리고 왔습니다. 창 취잉이에요, 이것도. 그 다음에 좀 요 아이들도 좀 특이한 아이들인데요. 요거는 이제 크로커다일. 크로커다일이 좀 가격이 세더라고요. 요게 한 7,000원 정도 준것 같아요. 너무 특이하고 예쁘죠, 색감도. 그리고 자구도 밑에 많이 달아주고 있고, 크로커다일이라는 아이예요. 색감도 좀 매력적이고 특이하고, 좀 키가 좀 이렇게 삐죽 자라서 그렇지 예쁜 것 같습니다. 크로커다일이고요. 그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노끼란이에요. 크로커다일하고 약간 비슷하게 생겼는데, 색감이 이거는 이제 녹색으로만 돼 있어갖고 노끼란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노끼란도 아주 특이하고 예쁩니다. 네, 귀엽죠? 동글동글하니 약간 베이비핀 것 같기도 한데 색감이 아주 초록색으로 아주 초록초록해요. 이거는 이제 크로커다일은 약간 비슷하게 생겼는데 녹기란하고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색감이 어떤 색감인지 모르게 약간 뭐 벽돌색과 뭐 자주색과 뭐 여러 가지 색이 섞였는데 녹색 계통의 그런 빨간 색을 나타내는데 아주 이것도 참 특이하고 예쁘네요. 크로커다일.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는 이제 수연인데요. 원종 수연이라고 이렇게 일반 저희가 알고 있는 수연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하나짜리 얼굴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두 개로도 나오고 하는데 일반 저희 수연들은 굉장히 이제 얼굴이 요보다는 조그맣고 이렇게 좀 다글다글 자구들이 많이 나오는 반면에 이런 원종 수연은 이렇게 얼굴이 커요.
근데 수연을 많이 닮아 있어요. 수연하고 거의 얼굴은 똑같습니다. 크기만 클 뿐. 수연이고요, 원종 수연. 그 다음에 이제 좀 제가 아주 예뻐하는 미인 중에 하나. 올리카테 카바나. 네, 올리카테 카바나 제가 지금 저쪽에도 하나 있는데, 요것도 미인 중에서 아주 색감이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통통하고, 얼굴도 통통하고. 올리카테 카바나도 미인 중에서 은근히 값이 나가는 아이예요. 네, 예쁩니다. 멋져요. 색감이 아주 매력 덩어리예요. 올리카테 카바나. 예쁩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많이 여러분들께 이게 많이 이렇게 보여드리긴 했는데, 제가 막상 집에 키우고 있는 거는 없더라고요. 파랑새. 그래서 요거를 또두 개를 데리고 왔습니다. 파랑새. 블루 엘프. 요것도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보여드리기는 했는데, 요 블루 엘프도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게 없네요. 그래서 블루 엘프도 두 포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파랑새 두 포트.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시 보여드릴게요. 색감이 아주 예쁘게 물들었죠? 농장에서 색감이 아주 예쁘게 물들고 있어요. 파랑새. 네, 요거는 블루 엘프. 블루 엘프도 아주 예쁩니다. 블루 엘프.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올리카테 카바나. 네, 요거는 노끼랑가 크로코다일. 원종 수연. 요거는 추잉이라는 창이에요. 창 추잉. 요거는 이제 석연아큼. 석연아큼이 참 은근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너무 은은하니 예쁘네요. 네, 요거는 이제 창 대품이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또 이렇게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구경하면서 기쁨을 나누고자 또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 요 아이들 보면서 네, 힐링 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